안녕하세요. 종이 꽁누나입니다. 여러분, 봄이지만 감기는 조심하세요. 자, 오늘 접어볼 것은 하트 카네이션 브로치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자, 하트를 접어보겠습니다. 그럼 먼저 반을 접어주세요. 자, 펼치고 요 선으로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역시 반을 으쌰 꾹꾹꾹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접었다면 뒤집어주세요. 뒤집어서 위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점이 이 점에 가도록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. 역시 꾹꾹꾹 눌러주세요. 반대편도 안으로 삼각형 꾹꾹꾹 눌러주세요. 펼쳐주세요. 다시 펼쳐주세요. 자, 이렇게 됐다면 이 점이 이 끝점에 맞도록 반을 다시 접어주세요. 이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다시 내려와 주세요. 삼각형으로 내려와 주세요. 이렇게 됐다면 이제 펼쳐주세요. 역시나 펼쳐주세요. 그리고 안으로 접어주세요. 역시 안으로 접어주세요. 하트는 둥글둥글해야 예쁘니까 위에 뾰족한 부분을 내려주세요. 그리고 이 모양처럼 반대편도 접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합체 얘를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넣어주세요. 이 하트는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. 자, 이제 카네이션 부분을 만들 거예요. 카네이션이 예쁘게 나오려면 선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꾹꾹꾹 눌러주세요. 자, 펴주시고 다시 반대편으로도 똑같이 눌러주세요. 자, 이렇게 완성을 했다면 여기 삼각형을 접는다고 생각하고 올려주세요. 여기까지 됐다면 얘를 이렇게 뒤집었습니다. 얘도 다시 이렇게 올려서 잘 접어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접어주세요. 자, 여기까지 우리 어렵지 않게 했어요. 다시 뒤집어서 역시 얘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꽃잎이 하나 완성했습니다. 카네이션 꽃 부분이에요. 그럼 하나 더. 아까랑 똑같이 시작합니다.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펴주시고 반대편도 역시 굴려서 내려서 꾹꾹꾹 눌러주세요. 자, 이렇게 했다면 아까 반대니까 이 아이가 이 점에 맞게 올려주세요. 자, 꼭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오게 접어주세요. 자, 뒤집어서 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가운데 점을 잘 맞춰서 꾹꾹꾹 눌러주세요. 자, 이렇게 접은 걸 아까 접은 아이랑
이런 식으로. 그럼 이렇게 접은 거를 이제 붙여보겠습니다. 이쪽 부분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끝에 부분만 살짝 발라요. 그러면 카네이션 느낌이 날 수 있게 미리 준비한 펜킹가위로 한 번에 예쁘게 날라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풀로, 그리고 앞에도 떨어지지 말라고 살짝만 앞부분에 장식을 하나 붙여볼까요? 리본을 살짝 붙여볼까요? 자, 리본을 붙였고 마지막은 브러치 본드로 살짝 붙여보겠습니다. 오늘 만든 하트 카네이션 브로치 꼭 같이 만들어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꼭꼭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